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내년 22대 총선에 천안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양 전 지사는 지역 인터넷 매체인 굿모닝 충청과 인터뷰에서 내년에 자신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역구를 천안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5, 6월쯤 내부적으로 출마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양 전 지사는 또 자초 위기에 놓인 서상고항과 관련해 충청권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